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뉴스만을 전하겠다 선언한 느낌표. 우리는 그 뉴스를 희망뉴스라 부른다. 그리고 느낌표가 선택한 첫 번째 뉴스는 바로 50만 개의 비인적인 통이 배포가 됐는데요. 추운 겨울살이가 힘겨운 국내 불우이웃들과 언제 닥칠지 모르는 또 하나의 재앙을 두려워하는 파키스탄 난민을 위한 사랑의 덤통 모으기. 90% 이상 회수됐습니다. 과연 느낌표 희망 뉴스팀은 저금통 회수율 9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금세라도 무너질 듯한 허름한 천막 하나. 그 안에 한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는 나무 기둥 네 개뿐. 하지만 언제 내릴지 모르는 폭설은 그들의 희망마저 앗아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심각한 게 바로 요 앞에 보면 저희 집 눈입니다. 다 불과 하루 이틀만 있으면 이 앞으로도 다 그렇죠. 눈이 쌓일 것 같습니다. 그걸 사드 버지 되나? 집에 두 포도 게 빵스 메리 빠스. 이 설리가 이분 봤어 오라나? 이저 모습만은 December, January, February 뛰는 게 너무 싸거든. 이 스테이지 더 그렇게 싸거든. 아무튼 그 겨울이 가장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문제인데 지금 필요한 거는 뭐 당연히 쉘터가 필요한데 지금 돈이었기 때문에. माँ बाप और बहनें ये सात अफराद इसके मर चुके हैं अभी ये तीन बच्चे बचे हुए हैं अभी हमारे साथ है रियाज पजीर है अपा है हमारा हलाका वो बर्फ झपड़ी हुई है हम वहाँ से आए हुए हैं वो हलाका आइडल हम तो भूमो इन आइडल का जी था तेरी को सर को इन्हें सिलेंडर गैस का मसला भी बहुत है सर्दी में बच्चों का ये सब के साथ ये जितने बच्चे हैं सब नमूनिया का बीमारी का शिकार हो चुके हैं अभी इस वक्त खांसी में नमूनिया बीमारी इस चीज़ में 이 친구는 아빠가 지금 지진에 서 돌아가셨고 이 친구는 형이 죽었다고 하는데 아빠 안 보고 싶어요? 엄마 엄마 가네 밥 포도 액 맛 먹었다 우스키도 하게 되게 이 친구뿐만 아니고 여기 보이는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아이들이 다들 뭐 부모님을 잃든 뭐 친구를 잃든 형을 잃든 동생을 잃든 다 그런 슬픔 속에서 지금 살고 있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이런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as you have already seen here, it is the winter has almost started, and you must have seen the snow on the mountains. So the thing which is badly required over here at the moment, that is the shelter. How many shelters is in Palakkad? Total population here was about 1,30,000. It comes to around 20,000-25,000.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Okay, the people you have seen without tent, I am going to provide you the tent and you can deliver it to them. Oh, okay? Okay, thank you. 주신대 텐트를. 내가 갔던 할아버지.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 Oh, thank you. Welcome, welcome. 아, 여기가 세계 NGO 단체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여기 지금 보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기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구호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처음 구호 활동을 시작했습니까? 여기가 지진 난 이후에 지난달 11일 날부터 전력 들어와서 1진, 2진, 3진이 의료 활동이랑 긴급 물자 배송을 단련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계획도 처음 오셨을 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죠? 훨씬 안 좋았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이 많이
좌절되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좌절한 상태에 있다가 많은 NGO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도우면서 이들도 이제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가 텐트를요 하나 꼭 갖다 줄게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탄다. 뜨거워. 안 줘. 그만 얻어먹을라. 이러고 나니까 배고프네. 냄비. 많이 해먹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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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펴야 돼요. 빨리 펴. 아, 이쁘다. 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재앙. 사랑하는 자식과 아내와 부모를 잃고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폭설의 공포로 인해 이제 희망의 등불마저 희미해져가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사는 이 세상에 국경이란 말은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따뜻한 마음이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만 있다면 모두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아, 이곳에 왔는데 이곳이 바로 대한간호협회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분이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텔레비전에서만 봤는데 훨씬 더 미남인데요. 예, 예, 예. 그런 얘기 좀 자세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책상이 이미 동전 이미 꽂혀. 어, 예. 저희가 텔레비전에서 보고요. 네. 주위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아. 저희 지금 간호사들 거의 하나씩 나눠주려고 해서 저희 한 5만 개 달라고 주는데. 5만 개요? 입탐으로, 입탐으로. 아이디어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이만큼 크면 네. 절대로 안 가져왔을 거예요.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 사실 생명 때문에 불안하고 또 네.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막 이런 절망감에 빠진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게 우리 보통 일이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희망을 전달하는 이런 거니까 다 가져와서 줄 겁니다. 아, 그렇죠. 자, 이제 5만 개의 사랑이 보태집니다. 예, 다 함께 네. 즐거운 마음으로 화이팅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러니까 아주 아주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예. 자 하나씩 잡으세요.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요거를 1인당 1,000개씩 나눠줍니다. 근데 한 명이 또 1,000개 우리 천장 굉장히 안 좋은 아 천 연탄 천장. 천장이다. 무서워. 이 마트 자체가 굉장히 이거 층이 높아요. 네. 지하 7층부터 네. 7층. 6층까지 뽑기를 네. 해서 그 층을 전담적으로 맡아서 이것도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무슨 국장님이 무슨 야바위꾼 같으세요. 저 이런 거 좋아. 어 긴장하다. 지상 1층. 지상 1층. 아 지상 3층. 보기자. 지하 2층. 주차장. 주차장 되겠습니다. 다음 출발. 주셔야죠 이거를. 아유 수습 기자들 시키는데. 자 용만 씻고. 뭐야 이게? 아 이게 질 거예요? 아 일단은 분위기가 좀 혼자 파키스탄에 버려진 느낌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니 어머니. 아니 웃기만 웃고. 아 지금 나가십니까? 저 잠깐. 아니 안 나가면 잠깐만. 아니 좀만 기다려 주지. 잠깐만. 우리가 느낌표에서 이게 뭐예요? 손은수 아저씨한테 받았어요? 어머니 잠시만요! 확실히 쉽습니다. 2층이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이 애기도 어디 한번. 어디? 몇 살? 3개월이요. 야, 3개월이면 모일 수 있다. 네. 카드 받았습니다. 자, 아이고 커피는 드시나 봐요. 이 커피 드시면 잔돈이 얼마 정도 남아요? 뭐 시키신 거예요? 더블샷이 가격이 얼마예요, 가격이? 4,350원이면 정확히 650원의 동전이 남습니다. 아, 지금 바로 드리고 안 남으면 안 돼요. 자야 이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이고, 벌써. 제가 그 강원래 네. 학교 선배거든요. 야, 원래야! 학교 선배다! 진체장이다! 연락 좀 해라, 인마. 그리고 PC방 지냈다! 어? 연락하라. 저희 아이디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쪽에서 쫙 보세요. 이 수많은 계산대만 확보를 해도 모든 손님들이 이쪽에서 빠져나가시거든요. 이거를 여기다가 놔둘게요. 동전 거스름 돈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다 예. 넣어서 아예 드리시면 예. 딱 좋죠. 그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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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계셨어요. 네. 혹시 느낌표 보신 적 있으세요? 매주 봐요. 지난주에 보셨어요? 저번 주 빼놓고 못 봤어요. 아, 세상에나. 야. 이거 저금통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어 그래요? 안 그래도 받아가려고 비슷한 그거 동전. 그렇죠. 팬이잖아요, 팬. 동전 주머니 째로. 따님, 아니 따님 취직하셨어요? 네, 봉사 많이 해요. 아 원래 봉사를 많이 하세요? 뿌듯한 보람은 말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아. 줄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 기쁜 거. 아 그래요. 오. 하이. Hi, nice to meet you. Yeah, my name is Yongman Kim. Ah, yes. I recognize you. Maybe some Gagaman. Yeah, Gagaman. Yeah. 알아요? Yeah. I've seen sometimes. Yeah. 아, 예예. 반갑습니다. 예예. 어쩌죠? 교생. 예? 교생 선생님. 선생님? Yeah. 아, English teacher? Mm-hmm. 아, 예. 외대 학교. 외대. 외대. 외국어 대학교. 외국. 알아요? 알아요. 저 옛날에 그 옆에 경희대학교. 예. Yeah. 예. Yeah. 경희 유니버시티. 예. Yeah. Yeah. 거기 yeah. 고등학교 부속 고등학교 나와서 외대 도서관. 예. 네. 그 앞에 카페. 예. 짭짭짭 많이 먹고 그랬었어요. 어, 그래요? 예. 잘 알아요. 외대는 뭐. 캠퍼스 있잖아요. 예. 예. 이거 뭐예요? 코인박스. 아, 코인박스. 예. 사이드 코인. Give to charity. Oh, yeah, yeah, yeah. Charity, yeah. Yeah, yeah, yeah. And so, okay. so many people and love. 사랑 많이요? 사랑 많이, 그렇죠. Yeah, yeah, yeah. Yeah, yeah. It's a very shiny. Oh, yeah. Very shiny. Save. Oh, yeah. Se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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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people uh-huh. and Pakistan. Send to Pakistan. Yeah, yeah. Oh, that's very people. Good. Yeah, yeah. Sorry. Yeah. 엉덩이. 엉덩이 괜찮고. 괜찮아요. 아파요? 괜찮아요. 꼈어요. 됐어요. She likes you very much. Yeah. So I give you. Okay. Give to you. And you will be the 다시 가져와. 네. 다시 가져와. Next time you come here. 알아요. 그래요. 사랑이 전달됐습니다. 알겠죠? 예. Yeah. 저는 저희 할당 얘기를 모두 끝냈습니다. 아니.
그럼 합장량이요 몇 갠데? 청계는 똑같았겠죠? 숫자 저희하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깜짝 놀란 거는 제 카트를 보고 일단 우리 문 기자, 손 기자 괜찮아요. 고 기자 보세요. 그리는 소문에만 말이죠. 차에 들어서 자고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근데 기쁜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 자,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상의를 하셨습니까? 아, 오늘 이렇게 저희 매장에서 너무나 열심히들 해주셔가지고요. 14개 정도 네. 전 직원들이 지금 전별로 2,000개 이상씩 저희가 고객님께 나눠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각 겸? 아우, 겹게 먹었어. 동시에 같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8,000개. 28,000. 네. 박수 한 번. 이야. 간호협회 5만 개 이어서 이건 마트 정확하게 제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그 김마트 아니고 고마트도 아니고 하나 둘 셋 출발! 잠깐만 이거 아니 여태까지 좀 화이팅 하시죠. 아니 맞지 않나 맞지 않나 맞지 않나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가자! 갑시다! 파키스탄의 실상을 생생하게 전해드린 저희 희망 뉴스. 그곳의 난민들과 함께 실생활을 똑같이 몸소 체험하고 돌아온 우리의 세 명의 수습 기자들. 이게 지금 돌 딱딱한 이거 날카로운. 어, 저기 봐, 바람 다시 많이. 어떻게 하고 있는 조금 명한 형님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지금 저금통 모기 참여를 함께 동참하고 싶다는 수많은 그 호응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근데 말이죠, 진짜 춥습니다. 오늘 날씨가 체감 온도가 영하 25도입니다. 아, 시원하다! 아, 근데 말이죠, 세 명의 수습 기자들은 어디 가고 저 혼자 이 인사동 입구에 나와 있는지 그 이유를 도통 모르겠습니다. 김용만 씨? 예? 김용만 씨? 제 이름이 들리는데, 어?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혼자 뜨끈한 어묵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잠깐요. 아, 그래, 어묵 먹은 건 맞는데 말이죠. 아, 근데 이정민 씨도 정민 씨지만, 아니, 이분, 우리, 아, 봉 선생이 말이죠. 저금통 개수를 개시해주기 위해 봉 선생께서 굉장히 힘들어 안나님을 다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 봉만 보이면 어디든 기능만 있으면 붙잡고 기어 올라갑니다. 예, 그 저하고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뉴스니까요. 전파가 잘 안 타서 얼굴이 찌그러져 나오거든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봉 선생님. 예, 예. 각도를 잘 맞추십시오. 방송이라는 게 외모도 중요하다고요. 김용만 씨가 조금 전에 내가 왜 혼자 여기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네네. 긴급 속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아니, 늑다르같이 또 무슨 뉴스가 있다고요? 긴급 속보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서울 시내 한 동네에 세 명의 산타가 한밤중에 나타났습니다. 김용만 씨를 꼭 닮은 루돌프도 함께 등장해서 시선을 모았는데요. 이 세 명의 산타는 선물 배달이라는 임무를 완벽하게 마치고 해가 뜨기 전에 산타 마을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지금 서 계신 그곳이 바로 이 뉴스가 진행될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쪽방촌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아하. 그곳에서 오늘 뉴스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 쪽방촌이 바로 이 근처예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200만 대의 자동차가 다니고 마천루에 가려진 푸른 하늘을 볼 여유조차 없는 너무도 익숙한 대한민국의 중심. 이곳에 하루 8,000원의 방세를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 무조건 100m만 가면 있다고 했는데 여기를 뭐 뭘 알고 먼길 오시느라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아,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좁은 골목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종로 바로 옆에, 예. 그죠? 지금 한 4,200~300개 정도의 방이 서울 밀집적이 있어요. 아하.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758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평수는 이제 대략? 평수는 방 하나에 뭐 한 평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아하. 쪽방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임시 숙박소나 예, 예. 숙박소로 부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예예예. 예, 예. 김기수 씨. 예 지금 계세요. 올라가십시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예 지금 저 지금 여기 굉장히 좁아서 카메라가 지금 올라올 수 있을려나 보는데 예 올라오십시오. 예. 아유 이쪽으로 앉으세요. 예. 아이고, 아이고, 예예예, 예, 예. 아이고. 제가 저 방에 이렇게 갑자기 찾아왔는데, 저는 저
김용만이라고 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불이 이제 깔 요하고 이불 저, 있고 예. 그리고 옆에 이렇게 식사를 그냥 이렇게 김치 하나 있고요. 이렇게 예, 식사를 이렇게 하세요? 라면을 이렇게 도끼에서 이렇게 한 박스 줬어요. 예. 아니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는 밥 굶고 댕겨서요. 제가 아침 좀 이거를. 아침에 굶고 점심에는 요 정문공원에 가서 또 밥 좀 먹겠어요. 무릎까지 흙어서 예. 얼른 시간 되고 쫓아서 한숨 먹고 와서 또 일하고 이러니까. 이 방에 들어오신 지는? 예, 요 들어온 지는 좀 한 서너 달 넘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아, 서너 달 정도? 예. 제가 노숙 가다가요. 예. 그전에는 노동일 좀 하다가. 아, 예. 이리 몸이 안 좋아가지고 노숙 가다가 이제 우연히 이리 복귀관에 들렸어요. 아. 그래서 좀 소중한 좀 복귀 도움으로 이렇게 조금 더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가족분들은? 가족은 출처를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광원에서 부산서 있다가 미국에 어디 양자로 가게 됐는데 그때 따라갔으면 아마 이 고생을 안 했을 겁니다. 아. 근데 그때는 또 우리가 광원에서는 뭐 깡리가루에다가 이 밀가루를 위해 범버려가지고 죽을 쓰려고 그걸 우리가 먹었거든요. 네네. 네, 그거 먹고 이제 배고프면 배추밭에 가서 무뿌리를 뽑아 먹으면서 아이고, 너무 그 어린 시절부터 좀 추운 생활을 많이 하셨네요. 예. 지금도 사람 이해가 바뀌었어. 아, 그러면은 결혼도 안 하셨고요. 그러면은 흔히들 얘기하는 가족이 없으시네요. 예, 제 비결은 부모는 언제 없던 부모가 모르고. 누구신지 모르고 가장 필요한 거는 뭡니까 지금? 누구나 뭐 그런다 치고라도 겨울 연고는 제가 이게 제일 걱정이지요. 일이 없으면 또 거리나 그전처럼 또다시 거리의 방어생활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조금 높아요. 아. 저 위에 지금 다락방에 사시는 어르신인데. 예. 고등어인가요, 저게? 고등어를. 들어오세요. 신발 벗고. 예. 신발 벗고. 손잡이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올라오세요. 조심하세요. 예, 너무 가파라서. 2층, 3층이군요. 예.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거의 그 방 쪽이 좀 더 천장이 높은 것 같은데요? 예. 네, 방으로 좀 들어갈까요? 예. 선생님은 굉장히 방이 예, 깔끔하네요. 조금 사는 게 조금 틀려요. 예. 네. 선생님, 저 혹시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알고 있어요. 그 뭐 가끔씩 멋있는 사위도 보시고 원래 그 저 시골 예, 그렇습니다. 예. 코미디언입니다. 예. 아, 근데 선생님은 옷가게처럼 옷을 쫙 걸어 놓으셨네요. 그 싸구려 시장에 가서 네. 전 이런 거 1,000원, 2,000원에 사거든. 신발 같은 거 남신 떤 거지만 예. 3,000원, 5,000원. 오. 그렇게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제 선글라스도 멋있게 네. 하나 걸려 있는데요. 저것도 2,000원짜리 산에 댕기느라고. 저 앞에 그 고등어 있던데 그 선생님 겁니까? 여긴 공동이에요. 여기 사람 누가 이렇게 먹고 싶으면 갖다 먹으면 돼요. 그렇습니까? 예. 고등어가 이렇게 아주 예. 그 맛있게 걸려 있길래 예. 이 집에는 언제 오셨어요? 여기 온 지가 한 3년 됐습니다. 3년 되셨습니까? 예. 정 힘들면은 소주 한 병, 돈이 없으면 못 먹고 있을 때 사다가 테라스에다 따라가지고 쫙 들어키고 물로다 입 가시고 그냥 들어오면 돼요. 그럼 술김에 그냥 떨어져서 한 잠 자고 나면 내일이 오니까 끝나는 거지. 여기 한 번 더 들리세요. 이 집이 여기는 가장 어린 아이가 지금 여기 이 가장 어린 아이. 예, 엄마하고 있는 가정이에요. 지금 아이 목소리가 막 들리고 하는데. 유미야. 안녕.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 종로에 있는 공원 놀이터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낙엽과 벤치, 그리고 비둘기들이 이 아이의 친구입니다. 엄마는 혼자 노는 아이를 그냥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원이 엄마의 유일한 일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름이, 애 이름이? 윤미. 윤미 몇 살? 어? 세 살인데 손가락은 네 개인데? 아저씨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봤어? 여기서? 아저씨? 윤미하고 윤미 엄마하고 이렇게 두 분이서 여기 사시는군요. 예예. 예, 예. 얼마나 되셨어요?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되셨어요? 예. 요전에는 어디 계셨었어요? 네, 아빠랑 같이 살았었죠. 아, 누구? 윤미 아빠하고요? 예, 헤어져갖고. 제가 얘기 듣기로 지금 홀몸이 아니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6개월 잡고 살아요. 아, 지금 뱃속에 아이가 6개월. 네.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뇌종양 판정을 받고 윤미는 또 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우셨겠어요, 그때. 네. 아니, 내가 얼마 이제 못 살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번에 판정에 오차가 나오니까 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히.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날 저녁에 좀 많이 울었죠. 자꾸 안 떨어지고 하려고 하니까 어린 것을 놔두고 죽어야 되나 생각하면 좀 안 좋았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그때 울기도 많이 오셨죠. 네. 친구들도 없고 하니까 혼자 놀기 좀 막 돌아다니고 막 하면 안쓰럽죠. 추운 게 있어요. 이미 태우고 나갔어요. 애기 태어나면 이게 날 이런 데서 날 수가 없잖아요. 아, 현실적으로 윤미하고 우리 윤미 동생 태어나면은 아 그렇군요. 살 곳이 마땅한 게 없으니까 그게 걱정이죠. 예. 엄마로서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건 많은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딸아이의 조그맣고 따뜻한 손을 놓고 싶질 않습니다. 이 조그만 손이 어떤 날로보다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서울 시내 한 동네에 3명의 산타가 한밤중에 나타났습니다. 김용만 씨를 꼭 닮은 루돌프가 함께 등장해서 시선을 모았는데요. 이 세 명의 산타는 선물 배달이라는 임무를 완벽하게 마치고 해가 뜨기 전에 산타 마을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아, 근데 여기가 맞나? 아우, 잠결에 전화를 받았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 깊다. 야, 이 사람 또 만나네. 너가 지금 전화 받고 나온 거야? 예, 네, 무조건 이리 나가라고 전화 받고 왔는데. 그러면 헌수도 오겠네? 저기 오네. 저기 오네, 이 사람. 에? 야, 잠깐만. 저는 이상하게 요 파키스탄 갔다 온 이후로 요 잠자기 전에 이거 습관적으로 이거 대놓고 자. 파키스탄 지금 어려워. 김용만 국장님은 벌써 낮에 이곳에 오셔가지고 혼자 나 홀로 취재를 하고 가셨나요? 이곳에서. 이제 낮에 햇살 들어올 때, 햇살 때 왔다 가시고 저는 이 새벽에 지금 3시 10분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 이 시간에 좋아. 이게 스태프들 참 너무 시큰적이야. 이런 식이야. 웃음 받았는데 네. 선물이 있어야지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고생할 거거든요. 어? 뭐야? 야! 아, 세대가! 세대! 어떤 선물을 또 나눠주시라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희망뉴스를 봤거든요. 네.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좋은 일에 함께하고 싶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작은 선물이라 하면 도대체 뭡니까? 우리나라 모양의 귀마개하고요. 케이크입니다. 북한의 내일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 방송에서 도시 한복판에 산타클로스가 나온다는 얘기를 보게 됐어요. 네. 이번 기회에 저희도 참여해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셨으면 하는 바람에 내일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편지를 주셨어요. 아, 편지를! 자, 지난주 MBC 느낌표 희망뉴스에서 산타뉴스가 방송되는 걸 보고 춥고
춥게 보내고 있을 불안한 이웃에게 우리 쌀이 전달되면 올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밥을 해 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쌀을 보낸 MBC 느낌표 희망뉴스에서 대신 전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쌀을! 쌀을!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발! 출발! 좋아! 아, 저기야! 저기가! 저기 옷은 어디서 가야 이거? 자, 드디어 저희 수습 기자는 산타가 변신했습니다. 근데 수습입니다. 아니, 바로 괜찮은데. 아니 지금 너무 타이트하다. 도움을 제일 먼저 받아야 되실 것 같은데. 이게 요새 유행하는 쫄 산타라고. 진짜 들어보세요. 너무 타이트하다. 진짜 이게 무대였구나. 김윤만 씨를 닮았다고 해서. 그랬지. 이정민 아나운서가 그렇게 얘기했지. 얼굴이 저렇게 뻥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근데 진짜 김윤만 씨네. 어디? 아니 여기 아니 깜짝 놀랐어. 산타크로스 예예 저 어디였다 오신답니까? 수산으로서 왔습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저희를 봤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예 저희 못 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못 본 거예요. 못 본 걸로 해주십시오. 단축 같은 거 예. 저희 못 본 겁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오늘 윤미에게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매일 윤미의 춥다는 한마디에 마음 아팠던 엄마. 하지만 오늘부터 엄마와 윤미에게는 이번 겨울이 따뜻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체감 온도는 사랑입니다. 다음 주 국민 모두와 함께 시작한 사랑의 저금통 모으기. 과연 전국적으로 배포된 저금통의 90% 회수율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따뜻한 겨울 만들기에 놀라운 결과.